세븐의 골프 칠래. 공치는 명우입니다. 세븐의 골프 칠래. 개그맨 중에 제일 잘쳐. 있는데 왜 안 해? 형처럼 죽을까봐. 거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리 중요합니다. 나 뭐 그런 얘기도 해요? 아니. 골프 친구가 필요할 땐 러브샷. 러브샷과 함께하는 네, 공치는 명우입니다. 아,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아, 미리 이렇게 많이 들어와 주셨는데. 아이고, 예, 개그맨 정명훈님 들어오셨군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감곡CC에서 네, 이렇게 화창한 날씨,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부터 이렇게 또 여러분과 만나뵙게 되고, 이렇게 또 아, 골프 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아, 영광입니다. 자, 오늘 아, 게스트가 왔는데 다 어디 갔지? 분아! 방송해야지! 세븐에 골프 칠래 분이에요. 네, 아이고 뭐 녹화 방송이나 라이브나 네 오프닝은 똑같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세븐에 네. 골프 칠래 세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세븐. 그리고 세븐과 아 이 조합이 맞나 싶은데 요즘 날씨 덥죠. 아 이 요즘 더운 날씨보다 더 핫한 남자 KBS 특채 33기 개그맨. 개그맨 중에 내가 공 제일 잘 친다. 공태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네, 특채 예. 33기. 33기. 형 몇 기죠? 38기 사이. 아, 네. 저는 공채 네. 16기입니다. 16기. 아, 공채 대선배님이십니다. 예. 네, 아, 대선배님이십니다. 공채현이 특채 33기 된 이후로 뭐 개그 프로는 한 번도 안 했지만 맞습니다. 예, 여기 골프 프로는 참 많이 하고 있는. 네. 아, 뭐 개그맨 중에 제일 잘 쳐요. 사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저는 갑자기 불러서 왔는데 네. 네. 저희 둘이 치는데 공프로님을 모신 거예요? 아니면 두 분이 치시는데 제가 온 겁니까? 저희 둘이 치는데 이렇게 오신 거예요? 아 제가 이렇게 맞아, 치는데 맞아. 원래 이건데 거예요? 여기 오신 나 여기 오는 아, 거 그 생각을 못했네. 심지어 여기 오는 거 태연이한테 네. 알았어. 제가 문자 보내드려서 알았어. 그랬다면서요. 맞아요. 아 그래? 자, 그럼 오늘은 네. 어, 공태현 프로와 제가 네, 대결을 벌이고 우리 명훈이 형이 MC를 봐주신다고 합니다. 아니 내 후배 태연이와 대결한다는 자체가 네. 지금 안 되고 그래도 뭐 핸디나 좀 받고 좀 어느 정도 아, 핸디요? 골프에 뭐 핸디가 어디 있습니까? 아 좋습니다. 네. 아 그럼 이제 앞으로 세 개 안 줘도 되지? 아 좋다 좋다. 핸디는 안 받고 저는 이제 뭐 앞 레이디티로 좀 가서 아 네, 진행을 만약에 레이디티 가서도 지면은 넌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갈 곳이 없죠. 그래서 저는 주니어티 가야 돼. 어차피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저는 화이트를 가고 네. 프로님은 원래 백티에서 쳐야 되겠지만 우리가 오늘 방송 라이브... 네, 라이브는 이제 티박스를 여러 개 쓰기가 좀 그래가지고 그렇죠. 네, 같이... 원래는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태연이가 백티 치고 저는 화이트 치고 여기 이제 골드티 치고 아 시니어티로 아 시니어티 네. 그럼 비슷하겠다 거리가 그래도 거리 찍히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갈 곳이 없습니다 차라리 같은 티에서 쳐서 이게 차이가 나는 게 낫다 같은 티에서 쳐서 이제 아, 거리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아, 실제 체험도 해보고 네. 평소에 드라이버 거리 얼마나 간다고 얘기하고 그래요 좀 230 나갑니다 아 230 네. 정말 230이 나가는지 네. 네. 한번 확인해 볼 필요도 아, 예, 예. 있고 맞아, 맞아. 네. 근데 저희가 이렇게 뭐 플레이를 하는데 뭐 대결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예를 들어 핸디 받고 내가 태연이한테 세 개 받고 아, 원래 몇 개 받아요? 원래 나 태연이 형 두 번째 치는 거야 네. 아, 사실 아, 저는 감곡을 하죠. 여러 번 왔었어요 근데 올 때마다 제가 80대 쳤다고요? 네. 네. 7자를 그려본 적도 없고 어, 그러면 저는... 너는 그냥 80대 치는 사람이야 어, 맞아요 어. 80대 치는 사람입니다 어. 그게 예. 그게 다야 맞아요 어. 그래서 그럼 뭐 핸디를 제가, 저한테 14개 줄 건 아니잖아요 14개 받지도 않을 뿐더러 세븐 어때요 세븐? 아 세븐게? 아 세븐게 아, 너무 나이스인데요 세븐게 나이스 세븐 괜찮죠 어. 대결이란 건 좀 그렇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어... 저는 그냥 좀 한수 배운다는 마음으로 아...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태연이한테 3개 받을게 네 3개 받고 7개 받고 4개 줄게 네. 어,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꼴등한 사람은 네네. 너는 어, 골프가 아니야 여기 X자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매직이나 뭐 그걸로 네. 그리고 개인 SNS에 손 들고 있겠습니다 제가 졌수 어. 어. 내가 하수요 근데 이걸 보시는 분들이 그 핸디를 적용이 되는 걸 알 수 있나요? 저는 마이너스 7로 시작하는 거고 형이 마이너스 어. 3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0으로 어. 시작하는 거고 맞습니다 예. 그렇게 시작을 하고 싶은 거야? 아니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이 이해를 하려면. 아, 어, 재밌다, 재밌다. 핸들을 얘기할 때 뭐 마콜에 얘기할 순 없잖아요. 아, 맞아, 그러니까 맞아, 맞아. 아, 진짜 어, 마이너스를 적용 그렇게 그렇죠. 아니, 편집본이라서 그리고 이거 마이너스 적용되려면 만약에 오늘 지면 이거보다 그냥 오늘 뭐 인스타에 네. 그 자기 얼굴이랑 젖소 합성해 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내가 젖소라고 어, 이렇게 하자고. 오케이. 깔끔하네. 합성은 여기 회사에서 해줄 거야. 알겠습니다. 네. 올라갈까요? 갈까요? 네. 자, 그래도 뭐 요 정도 걸려 있어야. 네. 와, 그 세븐 인스타 팔로우도 많은데 거기 내가 젖소로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왜 젖소?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보겠다. 뒤에 이제 또 지스포 스토어 오픈을 했습니다. 거기 이제 잘 살펴보시고 네. 뭐 필요한 물건 있으면 네, 좀 할인된 가격으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크림 같은 경우는 요즘 같은 날씨엔 꼭 발라야 되는데 거리 측정기, 튜브 레이저. 태연이가 들고 있는 거는 이제 미니온 캐디톡. 캐디톡 미니온 99g짜리 네, 99g 근데 형 이거 신제품이에요? 같은 회사 제품인데 큐브라고 나는 이 기술을 처음 듣고 이거는 나사에서 개발을 했나? 어, 진짜 근데 대박이긴 해. 혹은 이건 외계인 기술인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가 공까지 가지 않고도 공과 핀거리를 잴 수 있어요. 삼각 기법을 이용해서 나무를 찍고 저기 앞에 카트를 찍으면 나무와 카트의 거리가 21m로 정확히 나와요. 무슨 어떤 기술인지 모르겠어.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 외계인 아니면 나사라고 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너무 신기합니다. 자, 그러면 순서 뽑아야죠. 네. 그래도 뭐 순서가 중요하니까. 자, 뾰족한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아, 먼저 감독님 먼저 치시고. 네. 아, 너무. 1, 2, 3. 1, 2, 3. 아, 프로님 먼저. 자, 셔틀이니까 몸 충분히 푸시고. 자. 오, 페이드. 예, 그만. 괜찮아요. 어, 됐어요, 됐어요. 아, 살면 됐어요. 살면 됐어요. 예. 살면 되죠, 뭐. 오케이, 오케이. 올해 친 티셔츠 중에 제일 안 맞은 것 같은데. 아니, 아니요. 제일 최근 6년. 최근 7년. 7년 동안. 생각보다 어드레스하고 딱 코를 보는데 너무 좁은 거예요. 어, 그래? 어, 굿샷. 자, 오. 아, 뭐 첫톨 가운데. 첫톨 라패드. 아니, 봐봐. 오. 여기 세븐 헤드가 젖소 무늬야. 여거 젖소. 잠깐만. 젖소. 여기에 저희 얼굴 합성된다는 소리잖아요. 네. 그죠? 좌익수 뒤로. 네, 뒷땅이 났죠? 좌익수 뒤로 맞고 내려옵니다. 네. 예. 벙커에 들어가겠습니다. 아, 안 들어갑니다. 벙커 위에 언덕인 것 같네요. 어차! 벌써 1800분. 오, 1800년. 벌써 1800분. 역시. 아, 야, 역시. 힘 빼고 비비세요. 예, 열심히. 여기가. 화이트 팅그라운드 치니까 지금 코스가 상당히 좁아 보이네요. 제가 그래도 네. 많이 와봤거든요. 네. 한 네 번 정도 와봤던 것 같은데 네. 저는 여기 와서 잘 쳐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너 어디 잘 치니? 저는 여기 빼고는 그래도 다 뭐 70대 후반에서 멀리 치는데 여기서는 7자를 그려본 적도 없고 80대 막 초중반 이렇게 쳤습니다. 네. 바람이 좀 세다. 바람 진짜 세요. 154m 정도 나오네. 와, 태연이가 이상하게 맞아도 세븐보다 한 40m 앞에. 진짜 이상하게 맞았는데. 7년 만에 저런 티샷 처음이랬는데. 자, 하지만 여러분들, 골프는 거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확도로 플레이하는 거리 중요합니다.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많이 중요합니다. 정확도! 오, 좋아. 약간 왼쪽. 오, 나이스.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엣지. 엣지, 나이스, 나이스. 앞핀이라. 네. 살짝 짧았습니다. 트러블 상황이니까 한 클럽을 길게 잡아야 돼. 나이스. 오, 올라갔어, 올라갔어. 저는 핀까지 110m에 52도. 9번 쳤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아, 세겠다. 나이스. 아, 세겠다, 세겠다. 아, 좋다. 좋아, 좋아. 나이스. 오, 붙었어.
오. 버디인데요? 오. 아, 역시 내 후배. 어쩐지 저기 회의 시간에 안 나오더라. 볼 치느라. 근데 개그맨 분들은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숨소리마저도 재밌는 거예요. 정말. 아, 공태현 공태현 프로님 팬이시라고. 네, 개그맨 최초로 이제 프로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이 남자 하나, 여자 네, 하나인데. 여자 하나 있죠. 김서영 후배 네. 33기 특채. 30기. 거기 30기, 제가 33기예요. 아, 서영이 30기였나? 네, 30기예요. 저보다 먼저 들어가셨잖아요. 아, 먼저 들어갔는데 네네. 그 진짜 30기 애들 있잖아. 네. 걔네들이 반발이 있어가지고. 아. 진짜 30기면은 그 요즘 쇼박스 김원훈님도 네. 30기일걸? 걔네는 시험 봐서 들어왔는데 이제 반발이 좀 있어가지고. 그린 스피드는 2.6이겠죠? 몇 시예요? 2.6이요? 2.6의 뒷바람 많이. 오호. 오호. 아, 아쉽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우리 은갈치예요? 은갈치 한 클럽에 딱 얘기하세요, 선배님. 선배님, 은갈치 한 클럽에 딱 얘기해요. 어머. 우리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너 오케이 아니냐? 버디 아니냐? 어떻게? 이거 한 클럽으로 하면 이거 아, 장난 아니야. 네. 근데 그래도 이제 은갈치 네. 해야죠. 아, 은갈치 해야지. 알겠습니다. 아, 아, 이거 은갈치 하면 짧거든. 그니까. 은갈치는 유리한데? 이게 은갈치면 짧아. 은갈치면 불리한데? 이거 한 클럽으로 하면. 맞아요, 유리하죠. 아, 아깝네. 버디팟. 자. 오, 이게 내리막 경사 있으면 또 그래 쭉 내려가네요. 내려가네요. 아, 오늘 바람과의 싸움도 있겠구만. 그러니까. 잘 쳐야지. 젖소 안 되려면. 오, 좋다. 아, 지금 왜 우측으로 빠져는 바람 봤어. 맞아, 맞아. 바람까지 맞아. 보는. 어, 이 바람도 봐야겠다. 아, 봐야겠다. 이 정도는 봐야 돼요. 이 정도 바람 봐야죠. 하지만 난 안 보지. 어, 봐야 아, 돼. 바람이 덜 탔다. 아까비. 아까비. 보기를 기록하는 명훈 선배님이셨습니다. 오, 아이, 나이스 파. 나이스, 나이스. 감사합니다. 오, 이러다가 형 잡히는 거 아니야 오늘? 자, 포터로 먹고 사는 정명훈 선수. 이러면 아, 이거 왜 똑바로라고 생각했을까? 아, 이거 젖소 되겠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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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영 프로님. 김지영 프로님? 네, 한번 모셔야 되는데. 저 알아요. 몸집 있으시. 항상 모든 방송에는 이렇게 오셔가지고 쏘시는데. 그러니까요. 모아놓은 돈이 한 45억 정도 있으시다고. 아, 요, 그, 정, 그 정도 있으면 좀 더 쏘셔도 되지 않나? 아니, 44억 됐대요. 계속 쏘셔가지고 44억 됐다고 얼마나. 아, 44억 됐다, 맞아요. 네. 네. 저 아껴 쓰셔야겠네. 너무 많이 쏘셨지. 지금 벌써 두 타 차이밖에 안 나네요, 이제. 네, 두 타. 형, 근데 형도 일곱 개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아니, 아니야, 아니야. 내가 샷 미스가 난 게 아니라 3퍼시여서 뭐 2.7로 수정했습니다. 네. 아, 그린 스피드? 그린 스피드. 근데 요즘은 제 골프가 보기도 많고 버디도 많고 그래요. 아이고, 뭐 막창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자, 태현이 피칭 주세요. 막창 느낌인데? 다 찍어봤습니다. 막창이 날 수가 없어. 여기는 멀더라고요, 지금 생각보다. 어제 새벽 1시까지 사회인 야구 갖고 와가지고 아, 몸이 많이 풀리네. 아니, 야구도 하고 골프도 네. 치고 어떻게 그렇게 하지? 치는 건 뭐 근데 다 왼쪽으로 야구라니까 가능합니다. 굿샷! 오, 야. 프로님이랑 약간 비슷한 구질로 갔죠? 진짜? 네. 어, 너무 맛있다, 진짜. 아, 굶주 구질만, 구질만. 너가 아니, 그래도 스윙도 그렇지. 너가 그 트랙맨 하면 헤드 스피드가 얼마 나와? 제가 제일 많이 때리면 132마일 나옵니다. 와. 헤드 스피드. 볼 스피드 192. 이렇게 나와. 샤. 와, 진짜 묵직하게 맞는다. 우리. 나 110은 나 105? 105? 근데 105 치고 볼 스피드가 엄청 많이 나오시는 거예요.
스피드만큼이나 스매시 팩터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전 잘 몰라요, 그런 수치 같은 거를. 헤드스피드 제가 100 조금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0 조금 안 나와? 90, 98, 99 막 이랬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세게 치면 100. 그냥 평균 치면 97, 8 막 이렇게 나왔던 거 같아요. 97, 8. 세븐이랑 옛날에 쳤을 때는 얘가 그래도 거리에 대한 야망이 있었거든. 어느 순간 이제 그 야망 모두 다 없어졌어요. 근데 제가 거리에 대한 야망을 줄이고 스코어가 확 늘었어요. 오, 맞아요. 네. 스코어 경기에. 이제 드라이버를 안 죽게 하고 스코어를 잘 유지하다 보니까. 근데 막 혹자들은 저런 얘기를 해요. 저 정도 나갈 거면 죽는 게 낫다. 뭐 그런 얘기도 해요. 아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혹자들은. 아니, 혹자가 아니고. 네. 형 나랑 몇 미터 차이 나는데 한번 재봅시다 이제. 그래, 재보자. 나랑 매우 롱기 할래? 자, 세븐과의 거리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내공이 많이 뒤에 있긴 하다. 어. 뭐 여기 뭐 대각 거리긴 하지만 대충 40m네요. 40m고 저와 태연이의 거리는 52m. 우드를 쳐도 안 가는 거리가 남아서 끊어가서 좀 스코어를 잘 챙기는 그런 골프를 해서 젖소가 되지 않기 위해서. 거리 순대로 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거리 순대로. 쳤고. 좋아요. 세븐 형님의 공 조금 일찍 떨어지는 것 같은데 벙커. 네. 짧았습니다. 끊어가려고 친 거야? 끊어갔죠. 그렇지, 뭐 끊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 오늘의 제 목표는 명훈 형을 이기는 거기 때문에 영리한 골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오, 진짜 잘 친다. 근데 벙커 넘어갔어요. 벙커. 넘어는 갔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아, 벙커. 이게 맞바람이 있었어 근데. 네. 당연히 넘어가는 줄 알았지? 이게 되게 엄청 더울 줄 알았는데 네. 바람이 되게 선선하게 잘 불어서. 맞아요, 맞아요. 정말 좋은 봄 날씨 여러분들. 정말. 요즘 특히나 또 그린피가 딱 저렴한 시기거든요. 아, 그렇죠. 정말. 제가 저번에 9만 원대까지도 4월까지는 저렴하고 5월부터 또 비싸질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네. 지금이 적기다. 맞습니다. 자, 피칭인가요? 8번 아닙니다. 샌드 잡았으면 샌드. 그냥 파5를 뭐 파4처럼 치니까. 이렇게 공프로님처럼 거리를 쫙쫙 내면 재밌을 거예요? 시시한가? 재미없나? 아니,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아, 너무 재밌어요. 아니, 치고 어프로치만 남으니까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아, 재밌어. 롱아이언도 쳐보고 그래야 되는데. 롱아이언 치지? 티샷 할 때. 아. 약간 좌측 조금 컷이 안 먹어서 왼쪽 온. 오. 아, 온만 된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아, 잔디 많이 올라왔네. 그러니까. 그러게요. 감곡 여기 CC에서 쓰는 비료가 엄청 좋은 비료라고. 아, 비료가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풀이 빨리 올라온다고 생각을 해요. 들은 적은 없어요. 세븐 다 왔어요. 다 왔습니다. 그린 앞에 세븐 40m 자신 있나? 아, 제일 좋아하는 거리를 일부 남겨놓은 거예요. 오호. 네. 야, 스마트 골프를 하겠다. 네. 우리 이거 디봇 오늘 쳐요. 어떻게 해요? 카메라 잠깐 꺼주시겠어요? 이게 러프여서. 아, 러프구나. 네. 러프면 그냥 쳐야죠. 애매하다 이게. 애매하죠. 디봇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럼 페어웨이는 빼는 걸로? 페어웨이는 해. 그렇지, 페어웨이는 빼야지 사실. 네네. 바로 이나 디봇을. 아, 디봇을 안 쳐봐서. 근데 디봇이 너무 악랄한 디봇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악랄한 디봇. 좀 치사했어. 맞아, 맞아. 잠깐, 이것도 디봇인가? 저도 디봇, 나도 디봇 같은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디봇이죠. 이 정도면 빼고 쳐야 됩니다. 이 정도면 디봇이죠. 너무 웃겨. 이 정도면 디봇이죠. 아, 여기. 와. 아니, 잘 빼. 탈출했다. 잘 탈출했어. 그래요. 근데 박혔는데도 모래가 없으니까 이게 원래 박힌 볼이요 여러분들. 모래가 많으면 지금 같은 샷이 되게 잘 나오는 건데 모래가 없는데 강하게 딱 박혔다? 그럼 뒷땅 치면 탑볼이 되는 거죠. 강하게 딱 박혔다? 그럼 뒷땅 치면 탑볼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방금 뒷땅을 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좋은 라인이면 저런 또 현상이 나옵니다. 그렇지. 자, 명훈 형님이 핸디가 부족했나 보다. 아우, 잘 나왔어요. 아, 나이스. 아, 진작에 이렇게 서비스 홀에서 서비스를 못 받고. 쎄쎄쎄쎄쎄쎄쎄. 근데 그린이 경사가 은근 있다.
그리고 느린 그린은 아닌 것 같아요. 느린 그린 아니에요. 맞아, 느린 그린 아니에요. 좀 미끄러져요. 2.8로 수정하겠습니다. 몸이 지금 2.6에 맞춰져 있어가지고. 맞아, 맞아. 맞아요. 그린 스피드를 이글 이글 자, 이글 퍼트 이글 퍼트 짧아요. 몇으로 설정했어요? 2.8. 아 2.7로 수정. 2.7로 수정했습니다. 저는 저도 2.7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아. 경사봐. 와. 오, 오케이. 2.7 보기. 오케이, 2.7. 오, 좋아. 아, 아. 세븐에 더블 칠래. 더블 칠래. 파파이브에서 7을 기록하셨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보면 공태원한테는 복입니다. 그렇죠. 다 잡은 버디를. 괜찮아요. 네. 네. 나이스 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선택하는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내리막은 2.7 혹은 8로 설정을 하고 오르막은 6으로 설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숫자에 연연하지 말지. 그러면 감으로 치세요. 네. 아, 이렇게 뭐 0.1로 그렇게 따집니까? 아이 씨. 따블했다고 화내기 없기. 아, 굿샷. 샷. 아, 굿샷인데 이게 구질 보니까 약간 스크린처럼 백스핀 3,400 정도 보이네요. 자, 저는 올해부터는 골프를 좀 계획성을 갖고 좀 치기로 해가지고 카메라 감독님을 보고 살짝 드로우 나 왼쪽. 아이고. 나이스. 와, 방향 좋아요. 확실히 안쪽 맞으면 페이드가 나네. 굿미스. 오, 좋다. 굿샷. 좋아요. 구질 이쁜데? 아, 구질이 제가 지금 방금 더블을 해가지고 네. 화가 났습니다. 아, 그래, 맞아. 네. 골프는 화가 나야 돼. 화가 나서 때려야 네. 됩니다. 화가 나야지. 네. 그래서 이제 좀 골프는 화가 나면 조금 약간 분노샷이나 그런 걸 해가지고 골프 좋아하시는 유부남 분들은 일부러 집에서 싸우고 나오시는 분들도 아. 좀 계시더라고요. 아, 롱기입니다. 공태원 프로님을 제끼고. 아, 축하드립니다. 네. 1번 유틸 쳤거든요. 자, 앞바람. 오, 10% 앞바람 보네. 네, 8번 주세요. 10% 앞바람 보네. 10% 앞바람. 8% 정도 보면 되겠다. 그러면은, 10m 정도 더 하면 됩니다. 아, 이거. 갑자기 15% 앞바람이 부네. 앞바람 좀 부네요. 샷. 야, 샷. 좋아요. 나이스. 붙었다. 이야. 뭐 기가 막힌다, 진짜. 중력의 영향으로 땅에 붙어 있겠죠? 살짝 좌측. 좌측. 혹시 카메라로 저 구름 찍혀요? 지금 저기 비행기 유턴한 것 같은데. 구름 너무 이쁘다. 세븐. 좋아. 좋아요. 탄도 좋아요. 탄도 좋아. 짰냐? 바람. 괜찮을 것 같은데. 나 뺀. 원래 탄도가 높나? 피칭이라. 그 제가 양영훈 프로님한테 배운 바람 계산법이 있거든요. 무슨 계산법이요? 이게 한 클럽, 두 클럽이 아니라 네. 얘를 거리별로 바람 맞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퍼센테이지로 봐야 된다라고 퍼센테이지로. 100m다. 네. 그럼 뭐 내가 5% 바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5m.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했는지 그때 칠 때마다 딱딱 맞더라고. 정해진 거리가 딱딱 있으니까. 딱 맞았네요, 정말. 오, 나이스, 나이스. 딱 맞았네. 정확히 10% 바람이었습니다. 자, 내리막이기 때문에 2.8로. 와, 애매하다, 여기. 어프로치가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는. 페어웨이에서 한번 딱 브레이크 딱 걸리고 바운스. 오케이, 가볼게요. 거기야, 그렇지. 와, 이래도 세다. 이야. 잘 쳤음에도 불구하고. 와, 계획대로 됐는데도. 2.8로 수정하겠습니다. 세븐의 버디 펏.
세 분의 버디 칠래.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케이. 나이스 파. 아. 오케이. 까비 까비. 까비. 네. 까비 까비. 까비 까비. 자. 난 대학 시절 버디 퍼스를 전공했던 사실. 영훈이의 버디 칠래. 짧나요? 아이고. 아이고. 나이스 파. 아, 2.8로 설정하고 쳤어. 네. 우리 2.7로 설정하기로 안 했나요? 네. 아, 아니, 내리막은 2.8도 괜찮은 것 같아 가지고. 50만 원? 50만 원? 누구시죠? 윈부사탕님. 윈부사탕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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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 윈부 사장님을 나의 사장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이고. 나는 이제부터 윈부의 직원입니다. 양영훈 프로님식으로 거리를 계산한 후 큐브로 찍고. 아, 뒷바람인데? 앞바람인가? 옆바람인가? 소용돌이 바람입니다. 소용돌이 바람입니다. 아. 약간 디컨 좋아요. 디컨이면 벙커 넘어갔습니다. 갔어요? 나이스. 네, 넘어갔죠. 네. 오, 왼쪽으로 좀 흘렀네요. 야, 저 그림도 튀고. 오, 오 좋다. 오, 좋다. 실려 맞았어. 땡겼어요. 네. 하지만 뭐 비슷한 위치? 큰가? 세븐에 땡겨 칠래. 어. 좀 컸네요. 혹시 7번 쳤어? 쳤어. 6번, 6번. 6번. 아, 7번 칠래였으면 딱 좋았네. 7번 쳤어야 되는데. 네. 7번 쳤어요. 세븐이 7을 안 치고 6을 치네. 그러니까 배신. 맞바람 아니었어요? 맞바람? 아니었어. 뒷바람? 오, 오 좋다. 흰발인데요? 9번. 9번. 나이스. 오, 야, 컸다. 컸어. 이게 왜? 와, 이거. 와. 뒷바람이 있긴 있었나 보네. 자, 여러분 제가 니어를 먹었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니어에게는 박수를. 네, 니어의 네, 박수. 니어의 박수. 아, 여긴 니어 박수 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야.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해서. 팔을 못 한다. 네. 그럼 그 박수 뺏어 옵니다. 아. 네, 박수를 뱉어내는. 친 만큼 두 배로 쳐 드려요. 네. 아, 좋다. 세븐님 선글라스 어디 건가요? 이거 아까 오다가 명훈 형이 저를 태워서 같이 왔는데 한 차로 명훈 형 차에 있던 거 훔쳐왔습니다. 네, 제 겁니다. 네, 명훈 형 거예요. 제 거예요. 저 준 거예요? 빌려준 거예요? 그거 확실해야지. 이따 갈 때 내가 놓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그래 고생했다 이러면서 줄 건지. 마음에 들면 뭐. 오케이. 아, 이거는 정확히 2.7로 설정을 해서. 네. 이걸 찍어봐야 될 정도로 멀어요 지금. 한라산이 어디 쪽이죠? 잠깐만. 한라산. 30m 퍼팅입니다. 오케이. 30m 버디 퍼트. 세 분의 버디 칠래. 자, 쳤어요. 좋은데? 그만 가. 2.8? 2.9? 어, 3.0? 3.0. 아, 그래도 그... 아, 내가 세븐 거 보느라고 걸음걸이를 까먹었어. 어, 다행히 저기 넘어갔으면 낭패였는데. 자, 프로님 버디 펫. 괜찮은 것 같은데? 약해요. 이 정도면 저는 땡큐라는 마인드. 예. 자, 저는 지나갔고 공프로님은 네. 짧았어요. 네, 과연 명훈 형이 어떻게 칠지. 아, 흘러 흘러. 거리는 좋았어요. 딱 맞죠, 딱 맞죠. 나이스 터치. 좌측을 더 봤어야 됐네요. 아까 채팅창에 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여기 그린은 쉽다. 아, 그래요? 어디가 쉬운 거죠? 오케이. 네. 오케이. 보기. 스크린식으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으로 반컷 봤어요. 나이스 팟! 나이스 팟, 나이스 팟. 역시 스크린식이 맞아, 나랑. 우측으로 2컷 봤어요. 나이스 팟! 아주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감사합니다.
그냥 어려운 그림 막 이렇게 찌그러져 있잖아. 그 거기는 그 아예 어려운 거고 좀 쉬워 보이는 그 화면으로 봤을 때 쉬워 보이는 그림이 미세하게 막 그런 게 있어. 착시도 좀 있고. 어허. 여기 찍어보면 저희 카메라 감독님 딱 찍어보면 240m예요. 네. 240이니까 저길 넘어가면 240 이상 친 거고 못 넘어가면 240 이하입니다. 아 그게 또 그렇게 되는구나. 기준점을 찍어놔야 되니까. 맞네 맞네. 이 필드에서는 거리를 알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거리를 알 수가 없게. 그렇지, 알 수 없게. 알 수 없게. 정명훈의 거리는 없게. 내 거리는 알려주지 않겠다. 자, 치고 계세요. 저 화면 좀 볼게요. 아, 명훈이 머리 졸라 크네. 라고. 원온트라인가요? 뭐 근처까진 보내봐야죠. 아, 예. 320m 나오길래. 와! 올라갔다. 와, 핀발. 진짜 올라갔다 이거. 잘 뭐야? 맞았어요. 안 보여 난. 그린 엣지. 그린, 아 우측. 아, 그린 엣지. 우측. 아, 다 갔어요. 아. 다 갔어, 다 갔어. 마이크는 칠 때마다 계속 떨어지죠. 칠 때마다. 다음에는 올 때 마이크를 심고 와요 몸에. 몸에 꼬매서. 아 여기 목젖에다가. 아니 아니 그냥 여기 아랫입술 뚫어서 이렇게. 아랫입술. 네. 아 피어싱. 네, 네. 피어싱처럼 이렇게 아. 하면. 오. 굿샷. 이러면 240 넘어가는 거거든요. 딱 감독님 저는 240입니다. 260까지 간 것 같은데? 한참 넘어갔는데? 비거리가 좀 늘었습니다. 굿샷. 늘었어 늘었어. 공프로님이랑 치니까 이게 힘이 들어가네요. 명프로 오비 아니고요. 우측 해저드라고 하지 않았나요? 해저드입니다 여러분. 저는 드라이버 스모크 아니고요. 에폰 드라이버 마크 헤노나 콜라보 저소, 저소 쓰고 드라이버 네. 아닙니까? 저소, 저소입니다. 근데 저소. 하지만 오늘은 이겼소로. 네. 마치 KPGA 연장전 보는 듯한 느낌. 맞아 맞아 연장전 보는 듯한 느낌. 잘 치는 분들이라고 함께 플레이를 하니까 이게 오랜만에 저도 집중을 해서 한번 치고 있는 것 같아요. KPGA 연장전은 공을 오래 찾았지만 저희는 오래 찾을 시간이 없습니다. 저보다 또 실력이 한 수 위인 분들과 플레이를 할 때 그 집중하게 되는 그런 뭔가가 생겨서 오랜만에 참 좋은 라운드인 것 같습니다. 네. 어유 깃발이. 와 바람 봐. 진짜로. 샷. 잘 들어갔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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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 샷. 아니 감독님 아까 여기 있었거든요. 맞아요. 뭐 250m 인정해 주십니까? 260까지도 가능합니다. 어? 역시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로. 진짜? 저기 계셨거든. 아 진짜? 저기 계셨거든. 어, 한 250 정도. 아 나 캐비 네. 250. 550. 550? 아 짧다. 아 온은 된 것 같아요. 네, 좀 짧았죠. 조금 짧았지만 온. 형 공프로님이 저 260m 인정해 줬어요. 아 굿. 네. 더 이상 짤 순위가 아니다. 때리시니까 진짜 많이 나오신다. 그래 너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니까. 안 해? 형처럼 죽을까 봐 안 하는 거야. 나 해저드로 빠질까 봐. 나 오비는 잘 안 나. 해저드는 가. 맞아 맞아. 형 지금 때리려다가. 아 근데 요즘 저 맛이 좀 있어. 해저드하고 파악이 그런. 공프로님 봐봐요. 거리는 맞았어요. 거리 맞았어. 여기 떨어졌으면 네. 올라왔지. 와 320m를 그린 옆에. 야 뭐야 야. 네. 어프로치는 2.9로 설정하셔야 돼요. 2.7 살짝 S라이. 아 2.8이었네. 와. 아 잘 쳤다 나이스. 아까비. 나이스. 정확히 S라이였어요. 네. 나이스 퍼. 아미,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 자, 프로님 버디 팟. 버디 팟. 버디를 첫 버디를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여기 뭐 랩으로 씌워놨나? 아유. 이거 랩으로 아니 아닌데. 점프를 하네. 랩으로 씌워놨나 너무 웃겨.
나이스 파. 나이스 파. 까비 까비. 파파 보기. 파를 많이 하시고 계세요. 아, 저는 버디를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네. 깃대 뽑았어도 안 들어가는 볼이죠. 깃대랑 상관없었어요. 네, 깃대랑 상관없죠. 굿샷. 아, 부드럽게. 부드럽게. 좋았어. 오. 어디 떨어졌어? 못 봤어요. 잘 봤어. 잘 안 보여. 끝자락. 딱 페어의 끝자락. 아, 페어의 끝자락. 새끝 새끝. 아, 재밌어. 이런 거 너무 좋아. 아, 이런 게 왜 이렇게 재밌지? 고마워, 웃어줘서. 아니 진짜. 아무도 거. 안 웃고 있거든 지금. 댓글이 안 좋아, 안 좋은 상황이야. 아, 나 이런 거 너무 재밌는 거 같아. 나이스. 아,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맛집이다, 맛집이야. 아주 베이비 드로우로 예쁘게 잘 갔습니다. 네. 자, 공태현 넘기려고 칩니다. 둥둥 두구둥. 아, 오, 왼쪽이다. 좀 말렸어요. 좌측. 아, 저는 내려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곳인데. 저 위에 어딘가 등산을 한번 네. 하시겠습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아주 뭐 네. 공태현은 골프 말고도 많이 해요. 뭐 야구도 하고 뭐. 저 운동 좀 하다 올게요. 네, 잘 찾아보세요. 네. 날씨 진짜 최고 아니야 형 오늘? 바람만 안 불면 최고인데 어우 딱 좋지. 아, 근데 바람도 솔솔 부니까 덥지도 않고 너무 좋은 것 같아. 오두를 잡는 게 맞나 몰라. 나이스. 굿샷. 잘 갔다. 저 지난번 왔을 때 프로님이 저 라이트를 맞추셨어요. 맞추고 해저드에 빠졌어요. 근데 저거 잘 맞아. 그니까. 근데 맞추려고 쳐야 돼. 아, 맞추려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맞춰라! 어우, 방금 저 구질은 너무 없어 보여가지고 손이 떨린다. 손가락 장갑이 휙 돌아갔어요. 휙 돌아갔어. 이쪽인데. 아. 찾았어, 찾았어. 그 와중에 찾았어. 아, 진짜? 대박 사건. 저기까지 갔어? 정확히 제볼. 골프 치면서 이 캐디님과 이 언덕에서 이렇게 조우하는 거. 갑자기 분위기 등산 프로그램. 와. 아니 프로들은 트러블 상황이 잘 안 만들기 때문에. 오케이 그린업 조심해 조심해. 다 잘 쳐놓고 구르면 뭐 의미 없다. 근데 재미는 있잖아요. 있지만 네. 좀 선수를 보호해야지. 내가 태연이 나이 때는 저렇게 천천히 내려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난 그냥 굴렀거든요. 오, not bad. 오, 약간 왼쪽 바람 좀만 더. 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좀만 더. 좀만 더. 아, 어 바람 꺼졌어 갑자기. 어, 약간 컸어요. 바람이 꺼져서 그래. 어. 아, 스크린은 바람이 일정한데 여기는 칠 때 꺼져. 백스윙 때 꺼져. 그래 괜찮습니다. 엣지입니다. 어, 와. 너무 세다. 약간 셌습니다. 오, 좋은 라인. 좋은 라인. 아! 아이고, 야, 진짜 버디가 보기 되네. 아, 와, 저거. 아, 근데 빠른가 보다, 좀. 어, 내리막은, 아이고. 잘 봤는데. 어, 좋다. 와, 이거 슈터 나는 거죠? 한 번 더 치기 좋다. 야, 좋다, 좋다. 한 번 더 치기 좋다. 이야, 골프를 한 번 더 칠 수 있구나. 너무 좋다. 어,
세다. 와, 공 유턴. 확실히 이제 평일 월요일은 핀 위치를 조금 어려운 대로 하더라고. 주말엔 좀 쉽고. 아, 맞아. 이게 진행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다 하더라고. 아, 버디가 그걸 랩시였나? 돌아와. 랩시였나? 포기. 아. 나이스 팟. 나이스. 오, 한 번 더 쳤다. 안 보고 싶더라고요, 라이를. 와. 나이스. 나이스 파. 값진 파였어요. 아, 저는 만족합니다. 예. 네. 값진 됐다. 파. 퇴근하자. 더위를 날려버리는 샷을 해야 되는데 그냥 공을 날려버리는 샷을 하니까. 감사합니다. 나이스 버디. 아, 첫 버디 축하드리고. 아, 됐어요. 살짝 길었을 수도 있다라는. 키는 짧아도 공은 길게 칠 수 있으니까. 근데 더운데 왜 딱딱하지? 근데 이 돌보다는 말랑하지. 그렇지?